이제 감도는 어떻게 찾냐? 김플룸에서 봤는데 계속해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됩니다. 이제 반동 그래. 반동잡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동잡는법은 간단합니다. 몸을 이렇게 딱 책상에 붙이세요. 이렇게 붙이세요. 붙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리신 다음에 앉아서 보세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안 튀죠? 제 힘을 주고 하면은 힘을 빼고 이렇게만 잡아도 몸체에서 다 바뀔 거예요. 보시죠, 몸체에서 다 바뀐다는데. 감도는 어떻게 쳤냐? 감사합니다. 하다 보면 위가 올라간다. 그러면 감도 올리시면 되고, 아래로 내려간다. 아래 깎으세요. 응? 이제 소리 이게 맞춰서. 저도 안 맞지만. 좌우본동 튀는 분들은 이제 요거랑 수직감도랑 내리시면 됩니다.